게임주들이 또 상승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선취매를 좀 한 상황이 되고, 자, 일단은 예상에 맞게 좀 오늘 3%대 컴퓨터 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이제 NC소프트라든지 웹제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같은 종목들 동시 다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곧 무슨 시즌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방학 시즌? 그렇죠. 게임 방학 시즌.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초등학생 분들께서는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는 또 우리 주식 하는데 또 집중을 또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컴투스 일단은 뭐 오늘 3%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해서 이제 17만원대, 18만원대까지 상승 구간으로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지만은 여전히 60일선을 유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자, 컴투스 일단은 17만 5천원대 그리고 18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포지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변동성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선별하셔서 짧게 치고 빠지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